번식은 삽목과 분주 작업을 통해서 가능하고요. 가정에서 쉽게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삽목을 추천을 드립니다. 삽목 후에는 나무 그늘과 같은 환경에서 안정화시킨 다음에 발근을 유도하시고 점차적으로 빛을 늘려서 키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삽목은 물꽂이 후에 발근을 보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세한 영상 보시러 가보겠습니다. 출발! 네, 삽수를 준비해 보겠습니다. 건강한 삽수를 두 마디에서 네 마디 정도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시고요. 길이를 한 10cm 정도 될것 같으네요. 그리고 마디를 중심으로 성장 세포가 많기 때문에 마디를 살려서 발근을 유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청패패는 공기 중에 공중 뿌리를 내리면서 공기 뿌리를 내리면서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발근이 많이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마디를 살리셔서 삽목을 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가정에서 하실 때는 발근제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어두운 불투명한 용기에다가 마디를 살리셔서 발근을 유도하신 다음에 이후에 삽목을 해 주시는 것이 삽목률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발근을 유도하시고요. 2주에서 4주 정도 지나고 나면 이렇게 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아직 조금 덜 났는데 한 2주 정도 더 이후가 되면 발근이 더 많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 조금 더 뿌리가 난다면 삽목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났다고 가정을 하고 막 발근이 됐다는 가정하에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화분 그리고 거름망 준비해 주시고요. 바닥면에 배수층을 이렇게 깔아줍니다. 배수가 잘 일어날 수 있도록 굵은 돌과 자갈로 배수층을 만들어 주시고 나머지 흙을 채워 주시는데 채워 주시는 양이 조금 많게 넉넉하게 채워 주세요. 물주기를 하고 나면 이렇게 흙이 가라앉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조금 많이 준다고 싶을 정도로 조금 넣어주시고요. 이후에 물주기를 해주시고 배수가 잘 일어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삽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닥면에 이렇게 물이 많이 잘 흐른다 그죠? 그러면은 충분히 배수층과 이런 것들이 완성이 됐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확인하신 다음에 꼬챙이를 이용해서 마디가 다치지 않게 식물이 꺾이거나 마디를 다치지 않게 이렇게 발근이 된 삽수를 삽목을 해주시면 완성이 되겠습니다. 틈을 파셔서 이렇게 잘 넣어주시고요.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삽목이 완성이 됐습니다. 물꽂이를 안 하시고 바로 삽목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삽목률을 높이기 위해서 물꽂이로 발근 유도하시고 하시는 과정을 추천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개체가 두 개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어떠셨나요? 재밌으셨나요? 여기까지 청패패 키우기 번식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